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건, 사고, 또 천재지변, 난리와 기근, 그리고 전쟁과 전염병 등 수많은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되고, 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주 작은 동전인데 이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리고 날아가는 공중에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만유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게 되고 그것을 거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런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그런 어리석은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우한에서 박쥐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서 발병했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찌 이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된 곳은 중국의 우한의 어떤 연구소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급속하게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 200몇십 개국이 있는데 불과 몇 나라 빼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퍼져서 지금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하며 그리고 무력하며 이런 나약한 존재인가, 인간의 한계와 그 약함을 깨닫고 교만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의 그런 그 힘, 능력을 신봉하여서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러분, 의학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불치병, 난치병도 다 치료를 받고 우리가 어떤 건강과 장수의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황금 만능주의와 과학 만능주의와 이런 어떤 교만과 자만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보낸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 이것을 그렇게 의학이 지금 발전하고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이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까? 의학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일본과 중국 등 전 세계 강대국과 그리고 선진국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이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정말 문명사회에서 과학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라,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아, 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한계를 깨닫고 나와서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안일과 나태함 속에서 세상과 짝하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이 주의 백성과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세상과 짝이 되어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는데도 안일과 나태함 속에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잠들었던 요나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지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 밑창에 잠들어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풍을 지중해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잠들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다시 각성시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태풍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어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이 다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가 이 시대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처럼 안일과 나태함 속에서 그렇게 지금 잠들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깨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 요나처럼 영적인 잠을 자고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은 우리가 깨어날 때까지 교회가 깨어날 때까지 계속 더 우리를 흔들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정부에 지금 무슨 이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때문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의 소모임을 규제하고 뭐 교회에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건 굉장히 부당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헌법의 하위 그런 규정인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 보면은 통계가 나왔는데 만 몇천 명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이 확진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빼고 교회에서 나온 사람은 1.8%입니다. 1.8%.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막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부당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가 이제 잠자지 말고 깨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이런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하는 그런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제 장차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사가 깨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다. 어떤 인간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세운 계획들이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생각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자기가 계획 세우는 거 이제는 계획 세운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업들도 보세요. 어떤 기업들이 미래의 어떤 그런 먹거리 성장 동력을 찾아서 어떤 세웠던 계획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산업도 지난번에 어떻게 돼? 아시아나를 항공을 인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제 항공과 이런 어떤 또 여행과 이런 어떤 것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그 회사를 그런 방향을 또 이제 일을 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전혀 지금 항공기들이 제대로 운항을 못하고 누가 여행도 안 다니고 하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 인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잖아요. 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계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정부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경제발전, 국가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2020년도에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1차, 2차, 3차 어마어마한 추경을 지금 편성해가지고 국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IMF에서 뭐라 합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2%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국가도 지금 그런 어떤 운영과 앞으로의 경제와 이런 기조들을 다 바꿔야 되고 생각지 못한 지금 일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어떤 세워놓았던 계획들을 아무것도 자신들의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신할 경계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들은 그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력과 노동력과 그 다음에 또 자금과 이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내가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 보면 이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사업도 하고 이런 장사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서 마음속으로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계획을 세우고 경영해.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 이걸 통해서 그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랬대요. 여러분 진짜 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불 속에다 통과해 보면 알아요. 불 속에 통과하면은 금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표시가 나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보면 이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드러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통과해 보면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그런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어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어때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죽은 믿음인가?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정말 알곡 신자인가 쭉정이 신자인가는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키질을 하게 되면 환란이 오게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오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어떤 분량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정말로 내 믿음은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이며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번에 보면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교회를 안 와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다 그런데 그분들이 식당에는 갑니다. 사우나는 갑니다. 카페는 가고 놀러는 갑니다. 그런데 언론과 정부에서 교회가 막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코로나가 퍼진 것처럼 방송이 나오고 하니까 교회는 안 와.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번에 이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그,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적나라하게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조금만 어려우면은 교회 안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교회 못 오고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거 가지고도 그러는데 대환란 와가지고 666표 안 받으면 죽인다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무서워서 교회 못 오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표 안 받겠어요? 다 표 받죠. 다 666표 받고 적그리스도 절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다 퍼지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한테 네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 한번 봐라. 너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네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벌벌벌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날개 그늘 안에 품어서 내가 이 전염병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 쓰러질 자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니라. 교회 자체에서 코로나가 발생된 데는 없어요. 전부 다 어디에?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전염돼가지고 무증상으로 와서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줄 알고 있잖아요. 벌벌벌 해가지고 예배 자리도 못 오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잠들어있는 성도들에게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를 하라는 겁니까? 네 믿음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려운 일 없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내가 교회로 마음대로 올 수 있고 예배 오고 싶은 오기 싫으면 안 올 때는 예배를 와서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막 교회 가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어떤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다른 데 있는. 그런데 정부에서 지난 그 4월 말에 그랬잖아요. 2주 동안만 막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예배를 이제 2주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교회들이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2주를 딱 하고 나서 또 이제 코로나가 안 잡히니까 정부에서 돼요. 또 연장을 또 올 말까지 막 이렇게 또 연장을 했죠. 그러니까는 아, 2주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 줄 알았는데 또 연장을 올 말까지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교회로 빗발치게 전화 왔대. 나는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를 중단 안 해서 그런 게 없어서 이제 모르겠는데 뭐라고 전화 왔냐면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담임 목사님이 이걸 연장을 한다 하니까 아, 우리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막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일어났대. 그래서 2주 드리고 더 연장하려고 했는데 아니 막 성도들이 교회 가고 싶다고,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온라인으로만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요, 제가 놀랐어요. 저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의 중에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예배 중에서 가르쳐도 우리도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너무 제가 속이 상해. 다 할마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진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알곡이 되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는 85%가 나옵니다. 85%.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저희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두 달 동안 그 넘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고 준비 열심히 하고 막 문자 보내고 막 하고 막 했어. 그래가지고 예배를 딱 드렸는데 30%도 안 왔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몰랐는데 막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정말로 소중하구나, 진짜로 예배가 소중하구나 이걸 알게 됐죠. 여러분, 제가 어제 어디에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다가 감옥에 갔던 그런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1호 이제 여자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근데 해방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 이제 6.25 5년 있다 6.25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피난을 못 가셨는데 안 가셨는데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여러분 이제 낙동강 벨트 알죠? 거기까지 가지고 다 이쪽에도 다 공산화 됐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인민군들이 있는데 예배 드리지 말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여자 목사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더라고. 총 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하는 데서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 신사 참배 그 안 한다고 해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에도 예배를 드렸고 6.25 전쟁 등에 포탄이 떨어진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미국 같은 데도 여러분 얼마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근데 10명 이상 모여서 전 국가적으로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뭐 교회만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1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런 집합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장로님들 교육자들 몇 명 나와서 돌아가면서 여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은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 그분들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던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릴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자유로울 때 이 예배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거를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안 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제게 그걸 성령께서 다른 기도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때를 대비하여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여러분 어때요? 무서운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7년 대역 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전 3년 반은 좀 덜하지만 후 3년 반은 그야말로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7 인애장, 7 나팔장, 7 대접장이 있는데 이제 7 그 인애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무서운 전염병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일곱 인을 뗄 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죽냐면 4분의 1이 죽어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세계 인구 한 76억 넘고 80억은 좀 못 되는데 만약에 80억 잡고 그러면 4분의 1이 죽으면 얼마 죽어요? 20억이 죽어요. 지금 코로나 이거로 조금 죽는 거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일곱 나팔 재앙이 있어요.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그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나팔 재앙의 때는 그 4분의 1 죽고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또 전 인류가 여러분 죽어요. 3분의 1이 죽어.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할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겪으면서 죽어요. 그런데 그때 전염병으로 죽고 뭐 여러 가지 뭐 재앙이 내려서 죽고 이렇게 한데 그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것은 뭐냐? 전염병 이런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라고 하고
절을 안 하면 죽이고 그 다음에 666표를 받으라고 해서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또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도 안 보이고 현미경도 굉장히 아주 이게 성능이 좋은 거로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요. 그냥 일반 현미경으로는 안 보여. 그만큼 적은 세균인데 이것이 무서워서 교회도 못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환란의 때 가면은 우리가 666표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 한다. 저 그리스도에게 전하거나 그 우상에 전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하면은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곧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대환란의 때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시대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퍼지게 허락을 하셔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고 우리가 이런 작은 시험 이런 어려움부터 이겨내는 가운데서 장차 다가올 대환란의 때를 이겨내도록 믿음을 준비시키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게 무섭다고 교회도 못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대환란을 오면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절대로 믿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대환란이 있는 거 올 때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작은 시험 어려움 그것부터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무섭다고 벌벌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가고 타협하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의 믿음을 못 지켜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네가 불속을 통과할 때 그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속을 통과할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담대하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절대로 앞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끝에 가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 함께 해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할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 돌을 줄 것이며 감췄던 만나를 줄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줄 것이며, 다 뭔 사람? 이기는 자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은 모든 병이 다 이제는 불치병 난치병도 없고 다 고쳐지고 무병장수하고 이렇게 될 거로 생각했죠.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웬만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더 편리해지고 좋은 세상 이런 유토피아 같은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부질없는 생각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더 타락하고 더 흉악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삽니까?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인생이 몇 년이나 삽니까?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너 인생이 뭐냐?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외치라. 무엇이라고 외치냅니까? 너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너희 육체도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다 땅에 떨어진다고. 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요 얼마나 크게 성공하고 부하게 되었는지 몰라. 자기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때 돌아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그 집을 사모하면서 좋은 집 지을 수 있었어요. 대궐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장막을 쳤다, 이 말이 뭐 텐트 같은 그런 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 여기는 내 집 아니네, 천국만이 내 영원한 집인 걸 알았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다.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이거 다 금방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무력한 그런 존재인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알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7년 대환란의 때를 미리 준비시켜 우리로 환란의 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천국만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임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더 각성하고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정확히 진단하죠.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증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 나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다가올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도 저축하고 기도도 저축하고 믿음도 저축하고 영력을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땅에서 우리가 형통해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행인이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 육체는 불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 사십시다.